우리 정부와 기업, 가계 전체 자산에서 빚을 뺀 순자산, 즉 국부가 처음으로 2경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증가율은 소폭에 그쳤고 개별 국민들의 실질적 부의 척도인 가구당 순자산은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 가까이나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급격한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로 집값이 급락한 탓인데 세종 등 일부 지역에선 고점 대비 반토막 거래까지 속출했습니다. 작년은 거의 초토화였었죠. 막 쭉쭉 내려갔었으니까. 13억까지 팔렸던 게 9억 5천까지 팔렸거든요.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가계 자산은 자연스레 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부동산 가격 급락에 지난해 가구당 순자산은 1년 전보다 4.1% 감소한 5억 2,071만 원에 그쳤습니다. 비영리 단체를 포함한 가계 순자산 중 74.6%가 부동산에 묶인 탓입니다. 가계 순자산 감소는 2008년 현행 기준 통계 집계 이후 처음입니다. 높은 부동산 비중은 우리나라 전체 자산에서 빚을 뺀 국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전체의 부를 가리키는 국민 순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2경 380조 원으로 처음 2경 원을 넘었지만 이 중 부동산 자산은 1경 4710조 원으로 1년 새 34조 9천억 원 줄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국부는 2.2% 늘어나는 데 그치며 2008년 현행 기준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부동산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가계 자산이 생산적인 쪽으로 좀 가지 않는다, 배분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지난해 국부가 소폭 늘어났어도 국민들의 실질적인 부와 소득으로는 연결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